2003년, 2013년 3월 3일. 제이홉과 랩몬스터의 로그. 오늘의 상은 블랙 앤 화이트. 어쩌다 보니까 이제 모노 컨셉이 됐는데, 호석이한테 오늘 뜬금없이 로그 찍자고 이제 불렀는데, 호석이가 딱 알아서 딱 블랙으로 입고 와줘서 이제 너무 감사하고, 이제 방탄은 이제 미리 정하지 않아도 손발이 척척 맞아 들어간다는 그런 팀이라는 거 강조해드리고 싶네. 싶다. 그지? 그렇죠. 되게 그래서, 멋있는 팀이죠. 그렇죠. 그래서 멋있는 팀의 호석씨, 오늘은 뭐 하셨어요? 오늘! 이럴? 네. 오늘은 되게 여유 있는 하루였다. 오늘은 여유 있는 만큼, 영화를 봤다.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가 너무 재밌었다. 그 영화의 제목은 신세계. 정말 신세계였지. 어때? 재밌었어? 되게 명배우들의 명연기였다. 되게 재밌었어. 그래? 그래? 말이 더듬는 그래. 거야. 나도 꼭 볼게. 더듬이도 아니고. 나는 오늘, 그래, 이제 랩몬스터라고 이제 곡에 대한 영감을 이 서울의 자연에서 얻기 위해 곳곳을 돌아다니고 왔다. 영감. 야, 영감. 할멈처럼 영감. 야, 근데 영감은 개뿔 그냥 쉬다 왔다. 카페 가서 그냥 노래도 듣고. 님도 보고 뽕도 따고. 그렇지. 영감을 얻으려고 했는데, 막상 이제 곡에 대해서 생각하려고 밖에 나가면은, 그냥, 문호강만 하고 열심히 이쁜 여자들 보고, 그러다 오게 되더라고. 역시 랩몬스터. 그렇지. 그래서 이제 작업실에 왔는데, 그래. 호사 몇 분이나 되니? 지금은 1분 53초입니다. 굉장히 시간이 남았구나. 아무튼. 그래서 이제 주말이 끝났는데, 내일 스케줄은 바쁜가? 내일 아침부터 엄청난 스케줄이 있다. 난 내일 좀 운동이 있어. 운동? 그렇게 힘들다 너. 너무 힘들다. 네. 이렇게 치열한 하루를 또 보내고 또 치열한 월요일을 살고 이제 일주일을 보내게 될 것 같은데 이제 방탄이 데뷔 얼마 안 남았듯이 모두들 치열한 일주일 보냈으면 좋겠고. 오케이. 우리도 화이팅 해가지고 멋있게 데뷔합시다. 데뷔합시다. 네. 커밍 순 데뷔합시다. 예. 오늘의 로그